평화 애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문선명 하락자 총재의 신통일평화세계 이상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인물을 평가할 때 보통 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생을 살아오셨는지, 인류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하늘의 뜻과 심정만을 생각하시며 일평생 헌신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총재님의 공적인 생애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왜 낳았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을 닮은 자녀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로 인간을 대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인간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후 그들이 잘 성장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축복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꿈이요 천국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여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고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근본된 부모, 하늘 부모님을 찾아 나온 섭리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 부모님의 꿈과 그 이상을 알고 일평생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이십니다. 문선명 총재는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문선명 총재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의 첫 장, 밥은 사랑이다에는 문 총재의 탄생 배경, 즉 가문의 전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대로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이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전통을 이어온 가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문 총재가 태어난 때는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을 당해 10년째를 맞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문 총재는 어린 시절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영계는 존재하는가 등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문 총재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인근 묘두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16세 되던 1935년 4월 17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타락의 혈통으로 태어나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류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라 는 천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매일같이 깊은 기도와 정성 가운데 하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생과 우주, 역사의 근본적인 진리를 찾고자 분투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계도해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류를 어떻게 하늘 부모님께로 인도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며 공적인 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북한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에서 탄생했습니다. 한 총재가 탄생한 1943년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로 일본이 천황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한국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 신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3대째 독실한 기독신앙을 해오던 집안에서 태어난 한학자 총재는 어린 시절 신령한 집단으로부터 당신은 우주의 어머니요, 하늘의 딸로 태어났다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 총재의 어머니 홍순애 씨는 너는 유모일 뿐 하늘의 딸을 잘 양육하라는 계시를 받고 한 총재에게 너의 아버지는 너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부모님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교육하게 됩니다. 한 총재는 어린 시절부터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반드시 당대에 이루어드리는 효녀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장래에 다가올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1960년 4월 11일 문선명 총재는 고대하던 하늘의 딸 한학자 총재를 만나 성혼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잔치, 즉 타락하지 않은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 드디어 성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시조의 타락 이후 최초로 인류의 참 부모가 현현한 것입니다. 참 부모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본보기를 세워 타락한 인류를 중생 부활시키고 선의 혈통으로 재창조하는 사명을 하는 분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성혼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셨고 혈통 복귀를 통한 인류 구원,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 한 가족의 실현 방법은 구원론과 직결됩니다. 종교에 따라서는 개인 구원만을 주장하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 구원으로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류 한 가족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최초의 가정이 참된 부부, 참된 가정을 못 이룬 데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참된 부부, 참된 가정을 찾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 가정이 타락으로 인해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참 부모, 참 가정이 나타나야 합니다. 통일 원리는 개인을 넘어서 가정 단위의 천국을 말합니다. 참된 가정을 이룬 기반 위에 사회, 국가, 세계, 천주로 구원 섭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한 개인으로서 완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완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완성은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할 아내에게 달려있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완성은 자녀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은 나를 보호하고 완성시키는 근본 단위입니다. 그것이 연체적으로 사회, 국가, 세계, 천주로 확대되어서 인류가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한 가족을 꿈꿔온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참 부모로서의 삶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공생, 공영, 공의를 위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세계, 타락하지 않은 이상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국가 간 경제적으로 상생하는 공생의 세계, 정치, 문화가 평등하게 펼쳐지는 공영의 세계, 올바른 도덕과 가치의 질서가 세워진 공의의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참 부모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 즉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를 창건하기 위한 60여 년의 공생애를 함께 하셨습니다. 참가정 운동, 남북통일운동, 순결운동,
지구 한가족 이상 공동체 운동, 기술 평준화 경제 복귀 활동, 해양 섭리, 국제 구호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언론 활동 등을 통해 하늘을 중심에 모시고 선을 이루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의 비전을 실현해 오신 것입니다.